안녕하세요, 빠두미입니다. 거제도로 낚시하러 왔습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고프로를 착용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낚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바로 앞에 여기 항구 아래로 찌낚시를 해서 정갱이나 고등어 일단은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재현아,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? 앞에 이거 먼저 해줘. 너 거 먼저 해줘? 알겠어. 오늘은 자연산 활어를 무조건 먹을 건데 못 잡으면은 여기서 사 먹을 거예요. 여기 진짜 유명한 횟집이 있어서 물고기 못 잡으면은 사서 먹어보겠습니다. 한국에서 낚시하니까 좋은 점은 못 잡으면 사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사용할 채비는 바로 앞에 낚시가게에서 구매한 고등어 정갱이 채비, 하나에 4,000원. 그 다음에 미끼는 가크릴. 이거 작은 새우 처음 써보는데 일단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잡아보자. 아빠 이거 해줘. 약간 안쪽으로 옮겼는데 너무 덥다. 재현아, 이거 날씨가 더워서 낚시를 할 수가 없다. 저 앞쪽에는 조금 더 포인트가 좋은 것 같은데 물고기 문제가 아니야. 너무 더워요. 재현아, 오늘은 일단은 고기를 사 먹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낚시해보자. 지금 항구 안쪽에서 낚시하다가 물고기도 없고 힘들어가지고 바깥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우와, 여기 경치는 엄청 좋다. 지금 보면은 저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멀리 원투 던지는 것 같아요. 찌낚시인가? 근데 낚시보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. 우와, 너무 덥다. 근데 뭐가 있어? 여기 아래 내려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저 작은 물고기는 많다. 안 잡혀. 집에 가자. 집에 갈까? 응. 재현아, 근데 우리 어차피 사 먹으려고 해도 식당이 아직 문 안 열었어. 좀 기다려야지. 차에 있어. 차로 갈까? 응. 거제도 첫째 날 낚시 실패. 물고기는 사 먹어야 되겠다. 가자. 고기 안 잡히니까 낚시 어때? 재미있어? 재미없어? 야, 물고기 사 먹자.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. 지금 여기는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는데, 낚시를 할 수는 있는데 고기는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거제도 낚시 첫째 날은 일단은 빠른 포기를 하고 거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횟집 중 하나인 거제도 최고의 횟집 바다회 향기식당 여기 가서 일단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 자연산이 엄청 맛있대. 와, 여기 거제도 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유명한 횟집에 와서 지금 물고기 구경하고 있습니다. 태연아, 걔는 도실인가? 강어인가? 저거 아마 킹피시 같은 거지? 응. 걔는 여기 엄청 좋지. 걔는 한국은 낚시가 어려워도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. 주문한 메뉴는 자연산 활어회 타임. 지금 회를 4인 시켰는데, 우와, 해산물에도 나오고 골망대, 전복, 가리비, 그냥 멍게, 문어, 소라게 엄청 많다. 맛있겠지? 얘들아, 낚시 안 잡히면은 사 먹으면 돼, 그치? 회도 나올 거야. 몰라, 아빠도. 여러 가지 다 할까? 내가 가리비 맛있지? 난 그게 지금까지 가장 맛있어. 약간 이거 소란 맛. 먹어볼까? 잘 뺐어? 응. 그만해. 우와. 우와. 우와.
뜨겁다. 이따 줄게. 좀 식어. 아우 매워. 짬장면에 마늘 먹었다가.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. 이쪽이 참돔이고요. 이쪽은 부시기 뱃살. 이거는 참돔 마스카라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해주시고 탕은 매운탕이랑 기리탕 중에 선택 가능하신데. 매운탕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얘네? 아니 고추 안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고추하고 한 번. 그냥 기리로 먹자. 기리로. 일단은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부르다. 재현아 맛있지? 왜 더 안 먹었어? 배불렸어. 너무 배부르지만 지리를 또 먹어보자. 아, 먹어야 돼. 엄청 맛있어. 지리가 뭐야? 이렇게 맑은 거를 지리라고. 줄게. 많이 먹어. 맛있어. 떡국 같아. 떡국은 아닌데. 내 떡국 같아. 오늘 거제도에 와서 낚시는 실패했지만 회는 엄청 맛있게 먹고 왔네. 회도 맛있는데 지린 더 맛있다. 얘들아 내일 낚시 또 할까? 그만할까? 나 내일 낚시 또 할까? 그만할까? 또 해? 아. 또 못 잡으면 어떡해? 그래도. 아 일단은 거제도 첫째 날 낚시랑 먹방 끝.